자, 오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 올리기 위해서 또 방송을 또 키고 새벽 4시인데요. 예, 영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오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 영상에 그동안 좀 게임 영상들 위주로 좀 올라와가지고 조금 심심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게임 영상도 재밌습니다. 보시다 보면은 타임라인 다 남겨드렸으니까 영상 편식하지 마시고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슈. 네이버 PC 접속 멤버 위젯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요거 그 카페에 PC로 접속한 사람들 리스트가 보이는데 이걸 네이버가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또 그 스토킹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스토킹 사건이 있다. 많은 이제 수많은 주제로 하는 그 카페들이 있는데 이 네이버 카페에서도 PC로 접속했을 때 그 내가 지금 카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떠버리니까 그걸로 이제 예, 좀 스토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잘한 거죠. 현재 접속 인원. 예, 애초에 그게 왜 뜨냐고. 원래 그랬었어.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예, 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광고 들어가고 요것도 지금 생긴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이런 그 광고들 뜨게 하는 것도. 예.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하죠. 네. 아무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슈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 대한민국 작년에 근로소득 상위 25%. 1퍼 연소득 1억 8,270만 원. 월소득은 1,522만 원 정도로 월 실수령은 1,000만 원 정도로 나온 요 직업들 그러니까 상위 25%. 예. 그냥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연소득만 나온 거네. 연소득만 대한민국에서 1년에 2억 돈이 좀 안 되게 벌면은 상위 1%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예. 저는 솔직히 뭐 예 말씀드리면 저는 요 윈 라인에 있습니다. 예, 윈 라인에 있는데 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뭘 켜야 이 직업 갖고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요 한 달에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요거를 한 달에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저는 그 막 그렇게까지 이 업계에서 많이 가져가는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BJ는 근로자가 아님? 예? 왜 근로자가 아니죠? 아직도 공장에서 라인을 돌려야만 노동인 줄 아는 저런 고지식하고 대갈박이 굳어버린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있군요. 예. 비열하게 방송하는 사람들 안증뱅이라고 막 까재 끼고, 예? 뭐 별창이니 뭐니 해도 세금 낼 거 다 내고 알아서들 영리활동 하면서 법의 테두리망 안에서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저렇게 비열하게 그 저런 어떤 그 업계를 까내리는 거는 쉬운 선택이에요. 그냥 부정하는 거지. 근데 사실 세상 그렇게 돌아가진 않죠. 예. 저렇게 졸렬하게 예, 까내리지 맙시다. 아, 그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근로자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근로가 아닙니까? 근로자라는 게 뭐예요? 사업체에 고용돼서 근로소득 받는 사람. 아, 사업체에 고용돼서. 아, 근데 전 사업자죠. 사업소득이라고. 예, 사업소득이죠. 종소세 내고. 예.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고. 제가 좀 피해의식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저런 분들이 좀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좀 약간 까내리는 분들이 그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분의 어떤 비열한 채팅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다음 볼게요. 이런 거는 넘어가. 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고 한데 명절 음식 예 산적이죠. 산적에 단무지 안 넣는 사람들 있냐고. 산적에 단무지를 넣지 않는 거는 정말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적에 단무지가 안 들어간다. 이거 정말 예 되게 그러니까 그 차디차고 그 뭔가 아삭아삭한 신선한 단무지라고 해야 될까? 그것과 완전 익혀가지고 물렁물렁하고 뭔가 이게 그 물렁물렁하면서 산뜻한 향이 나는 게 되게 안 맞죠. 궁합이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가진 성질이 좀 산미가 좀 있으면서 아삭아삭한다. 그러면은 차가운 성질을 띄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산적에 들어가는 단무지는 그 중간에 어딘가야. 약간 아삭아삭함과 아삭아삭함과 그 물렁물렁함의 딱 그 사이. 그리고 달달하고. 예. 저는 산적에 단무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맛있죠? 단무지 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죠, 당연히. 예. 이건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딱 근본 아니게 근본? 이게 딱 근본이죠. 남자들아, 요로결석 조심해라. 일단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너는 물을 마셔야 될 것이야. 오. 바로 물 마셔줄게. 물 어딨어요? 여기 있다. 바로 물 마셔줄게. 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지? 요거 2리터인데 전 하루에 2통 때려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뭐 이게 요로결석이나 이게 뭐 좀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없었어. 나중에 결석이 생기면 진짜 물 좀 많이 마실 걸 하는 그걸 후회하지 말고 일단 배꼽 왼쪽을 누가 칼로 쑤신 다음 장기를 다 도로에 깔고 그 위에서 강강수월래한 느낌이 나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눈물을 쳐흘리게 될 것이다. 숨도 제대로 못 쉬어진다. 뒤질 것 같다. 이 요로결석이라는 거는 너무 오바가 심한데? 뭐 그 정도라고? 그냥 좀 야추가 좀 아픈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뭐 얼마나 고통이 심한 건지. 남자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뭐 축구공 같은 거로 고안쳐 맞는 거랑 순간 어떤 복통이 확 올라오는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거 이상인가 봐요. 주사를 맞고 촬영하고 뭐 하고 반복 좀 하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체외 충격 파쇄석 수를 시행합니다. 요거 진짜 그 과학의 그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째지 않아도 되고 뭔가 뭐 기구를 이용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뭐 파동으로 충격파를 빵 쏴갖고 그걸 이제 깨뜨리는 거죠. 결석 몸 안에 있는 돌을. 그래서 나는 병원을 가서 충격파 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놀랄 수도 있으니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 예, 아프세요? 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제일 살살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게 아니야. 이건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견뎌야 돌이 깨진다. 때릴 때마다 으으어어 하다가 한 방 존나 아파서 리모컨 실수로 누름.
헤드폰으로 참으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안 그럼 나중에 또 깨러오셔야 됩니다. 계속 도발을 한다고. 이때부터 아 그래 한번 참는 거 끝까지 참아보자. 리모컨 침대 구석에 놓고 침대 부여잡고 으끗거림. 그러다 다시 통증이 시작돼서 충격 파쇄술인지 말파이트 궁인지는 씨발 좆밥으로 전락하고 다시 찾아온 고통이 뒤질 것 같아. 그래서 세다 보니 후려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몸을 고정시켜 놓기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앞에 붙어있는 결석 예방 포스터를 읽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단백질 제한 수산에 섭취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냥 하루에 2리터 무조건 지켜서 마신다 다짐하고 다시 리신의 음파를 느끼며 으끗거리기 시작. 그때 이제 견디면서 와, 내 진짜 나 이것만 끝나면 나 이제 하루에 물 2리터씩 꼭 마실 거야 뭐 이랬나 보대. 기사가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보임. 지옥의 끝인가. 긴장을 풀고 전해지는 고통을 즐기기 시작. 들어와서 헤드폰 한쪽을 벗기더니 5분 남았습니다 하고 나감. 화장실에 가서 혈뇨를 함 시원하게 쏴주고 병원 왜 혈뇨를 넣는 거지? 설마 그 요로결석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 요렇게 생겼지. 요로결석. 와. 이 요로결석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가시처럼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무슨 결정처럼 이렇게 돼 있네. 예. 엄청 뾰족뾰족하구나. 이 입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정말 약한 그 요도관 내에서 이게 상처를 다 내고 그러고 나가나 보다. 와. 존나 아프겠다. 그래서 혈뇨를 넣는구나. 와, 그러면 그 오줌 나가면서 그 오줌이 또 그 상처를 다 쓸키고 그러고 갔는데, 우와, 그 뜨겁잖아, 거기다가 오줌은. 와, 쉣. 진짜, 쉣이다, 쉣. 출산의 고통이랑 비슷하지. 출산의 고통 정도라고? 예. 요로결석이라는 게. 이야. 요로결석 걸린 남자분들은 나중에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와이프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 야 견뎌 오빠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너만큼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야. 요로결석 걸려봤어? 안 걸려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 요게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으악! 으악! 와. 와. 크기가 많이 크면은 튜브를 집어넣어서 레이저로 파쇄한다고. 존나 아프다는데? 와.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예. 다들 지금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을 상상을 하니 재밌네요. 예. 아, 저는 뭐 걱정을 안 해요. 애초에 뭐 물도 엄청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오줌발이 옛날부터 막 굉장히 굵었어. 예. 저는 이제 영화 가루지기 봉태규님 그 연기 그 절벽에서 오줌 쌀 때 굉장히 좀 끄덕끄덕 하면서 봤던 사람이라서 예. 걸릴 일이 없다.
또 올랐네 이거. 그만 올려 이제. 그만 올려. 아무튼 저 대세는 세약. 우리 세약이 이번에 저 진짜 완전 인생에서 정말 그 바닥을 쳤는데 다시는 뭐 예. 사고 안 치고 그렇게 예. 방송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민성 수준. 청소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저기다 담배꽁초 휙휙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방금 치우고 열심히 치우고 나오는데 그 와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야, 이게 참, 그 시민의식이 이게 그 길방충. 흡연충들이 문제인데 저도 담배를 피지만은 제가 참 일본 갔을 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뭐 남의 눈치를 보진 않지만 어디 가서 피는 그 장소가 딱 있더라고. 스팟이 있더라고. 스팟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버리는 곳이 있고 예, 그러더라고요. 거리가 진짜 깨끗하긴 해 확실히. 이건 확실히 일본을 좀 배울 필요가 좀 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나가라. 저게 승기나 사서 국제적으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담배를 피면서 내가 눈치를 보게 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물티슈 가방에 있던 거 쓱 꺼내갖고 뭐 쟤는 다 떨고 그러고 나서 그냥 칙 해가지고 꺼가지고 한 바퀴 돌려갖고 꽁꽁 싸매갖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숙소 갖고 버렸다니까. 담배를 진짜로. 아니 그렇게 돼.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고 그게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 일본에 가서 담배를 피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래서 물어봤대. 저기 JTBC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고 바닥에 이렇게 버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이라서요. 한국인들은 다 바닥에 버리잖아요.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세금 내고 저렇게 청소하고 이런 그 환경 그 저 청소하시는 청소부분들 월급이 다 내 저기서 나가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에? 버리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버릴 곳을 마련해 주던가. 반도 맞는, 반은 맞는 얘기, 반은 틀린 얘기죠. 예. 저분들이 세금 받고 일은 하긴 하지만, 저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 조금, 좀 덜 하면 다른 데가 더 깨끗해질 수 있잖아. 예. 업무 중에서도, 그죠? 그러니까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지만, 담배 필 곳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어마어마하네, 이제, 진짜. 아, 이쯤 되면 이런 거 보면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소중국이다. 예, 우리가 좀 미개한 어떤 국민성이나 뭐 더럽고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중국 얘기를 하잖아. 중국 욕할 게 아니야? 이런 거 보면 또, 예, 소중국이다. 예.
가입하는 입장에서 탈사선이 없는 거 알잖아요. 방안을 마련해야지. 누가 길거리에 버리고 싶냐고. 길거리에 버리기 싫은데 버리는 건 사이코 아니에요? 아 담배 버릴 데 없네. 아씨 마음이 안 좋네. 담배 버릴 때만 있으면 내가 이 지랄 안 할 텐데. 튕겨버려? 어. 근데 아니잖아. 에, 그렇게 또 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베테랑2 후기를 올리고 댓글로 욕을 먹고? 이분 그 저기 그 밭군 그 영화 컨텐츠 영화 리뷰 컨텐츠 하시는 분이잖아. 단군님. 어? 이렇게 엑셀로까지 정리해가지고 올리신다고? 잘 만든 오락 영화다. 그게 딱 맞다. 뭐 틀림. 근데 S급이라고? 파묘 가여운 것들 슬픔의 삼각형 핸섬 에? 여기 핸섬 가이즈가 있다고? 현대판 연구와 땡칠이 쌩 핸섬 가이즈가 여기 있다고? 에일리언 로물루스랑 핸섬 가이즈를 같은 선상에 둔다고? 뭐야? 영화는 주관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올렸는데 저도 오늘 그 오전에 아침 9시에 보고 와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이거 여론 생각하고 할 건 아니에요. 저도 남들이 재밌게 봤지만 재미없게 본 게 있고 남들이 재미없었지만 내가 재밌었던 게 또 있었기 때문에 예. 베테랑2 한국 영화에 대해서 상품은 많은데 작품이 없다. 와, 나 진짜 오늘 이 말은 정말 잘한 것 같아. 상품은 많은데 작품은 없다. 예. 그래서 어? 객관적이지 못하다. 개인적인 감상평이니까 당연히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재미없는데 왜 재밌다고 하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 후기도 한 사람의 감상평일 뿐입니다. 차단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영화 좋게 말해달라고 광고 받은 거 아니냐. 실제 영화 후기에 관한 광고 문의가 있었으나 후기에 영향을 줄 광고는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모두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의 시작입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그래요. 예. 재밌게 이걸 S급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예.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그 뭐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도 뭐 빌런이랑 맨 마지막에 붙는 부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동석이 인사해 주먹 주변호사야 인사해 주변호사야 이렇게 한 그런 대사 어떤 사람이 보면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센스 있다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겠지만 뭐 배를 팍 쳤는데 똥 마려운데 배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땅에 이렇게 쓰러지면서 막 방귀 똥방귀 소리 막 하면서 막 똥 지리는 그런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 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거 보고 나서 아 씨발 뭐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똥방귀 트름 이딴 걸로 웃겨. 아이, 거지 같네, 진짜. 아이씨, 짜치네. 인사해, 주변호사야. 뭐야, 대사가 저게. 졸라 유치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주변호사, 주먹, 이꼬르, 변호사, 주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저 단군이란 분이 영화 리뷰를 할 때 저 모습에 대해서, 뭐 S티어를 주건 트리플 S를 주건 자기 마음이야. 예, 자기 마음이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2주 된 EV3 GT라인 풀옵션 전손 사고 후기. 아, 이거 또 전기차가 또 뭐 급발진인가요? 뭐죠? 아, 진짜로 공부한 건 맞는데. 와, 야 잠깐만. 이거 불박 어디 회사 불박입니까? 이거 화질 지려버리네. 이거 2K야? 2K 불박이네. 와. 너무 좋다. 우리도 바꾸자, 랄프야. 오, 화질 너무 좋은데? 라인뮤직 경민 씨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 야 사고 중에 제일 놀라운 게, 그러니까 예상 안 하고 있다 그냥 빵 뒤에서 박아버리는 뒷방 사고인데. 와, 아 근데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바로 어디다 연락을 하는 거지? 자동으로 연락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고? 네. 어디다가? 자동으로 또 연락이 가? 그 기아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아, 차 시스템에 있어? 네. 어. 뭐 기아 커넥트 뭐 그런 거 있어요. 제네시스도 될 걸요? 아, 제네시스도 있어? 네. 어. 그래요. 오, 좋다. 아, 요즘 거의 다 있구나. 야, 좋다. 바로 연락 가네. 와, 이 세상 진짜 좋아졌다. 예, 나 저런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진짜로 공부한 건 맞는데. 네네네. 우리 경민 씨, 라인민 씨, 경민 씨 나오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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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거 아니냐고. 이 사람 저 전방 주시 안 했나 보다. 앞이 쭉 열려 있으니까 뭐 핸드폰 했나? 하, 그러니까 전자 장비가 너무 좋아지면은 이것도 문제라고 봐 나는. 이거 뭐 이거 100%야. 전방 주시 안 한 거야 그냥. 아이 졸음이면은 차라리 그 크루즈라도 켜놨겠지. 어, 크루즈라도 켜놨겠지. 아씨발 새끼네 이거 진짜 욕 안 할라 그랬는데 이 개 새끼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경민씨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씨발 진짜. 그래가지고 사유가 뭐래. 아 GT라인 풀옵션 차량을 뽑은지 2주 됐다고. 고속도로 전방 차량 정체 발생 중. EV3 주행 보조 시스템이 속도를 자동으로 줄이고 이에 맞춰 추가적인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작동에 개입하여 제동을 했다. 안전하게 정차를 했으나 후방에 약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K7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질주를 했다. 그러니까 저 불박 차량 같은 경우는 크루즈를 켜고 운전을 했다는 건가요? 예. 네. 어, 크루즈 켰네. 어, 크루즈 켜고 이 그 불박 차량은 잘못한 게 없어. 불박 차량은 잘못한 게 없어. 아, 진짜로 공부한 건 맞는데. 어, 크루즈 켜놓고 이제 운전하는 거야. 크루즈가 뭐 차간 조절도 해주고 단계별로. 요즘 차에 다 있죠, 크루즈. 정체됐을 땐 크루즈 켜놓는 게 좋지. 예, 버튼 하나로 딸깍딸깍 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K7 이 사람인데 어 그지? 이거 뭐 경찰의 현장 약식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K7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추정이 된다. K7이 전방 EV3를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EV3가 앞으로 많이 밀리며 전방에 있는 산타페마저도 박아버렸다.
EV3 운전석 및 동승석 에어컨이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서 기아 커넥트 긴급 군환센터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었다. 그래서 그 통화되는 내용까지 다 블박에 담겨 있죠. 구급대가 도착하고 경찰이 왔고 현대해상 보험사 왔고 견인차도 도착하고 견인차가 도착했다. 그런데 산타페 두 명 운전석 조수석 운전자는 뒷목에 통증을 느끼고 있고 K7 운전자 심각한 손발이 골절되었다. 와, 손발이 골절됐다. 손가락이랑 손이랑 발이랑 골절됐다. 그 손가락 발가락인지 모르겠고 부위가 손발이 골절됐다는 거는 이제 그냥 부러졌다는 거야. 이게 핸들이랑 잡고 있다가 얼마나 충격이 세면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차량 피해 트렁크 영역이 아예 전파가 돼버렸다. 본넷이랑 전면 휀다 운전석 측 휠 웰 파손 작살났네요. 그냥 후면 테일게이트 우측 후면 휀다까지 파손이 되고 K7은 엔진룸의 영역이 전파되었다. 큰 사고네. 큰 사고. 저렇게 와가지고 때려박으면 경차였다 솔직한 말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저렇게 뒤에서 와갖고 전속 그 전력의 속도로 저렇게 전속력으로 저렇게 저 때려박으면 저 경차였으면 사망입니다. 이거는 예 사망이 사망. 보조석 누워 있었다 혹은 벨트 안 맸다 크나큰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도 있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이 정도면 예. 느낀 점 초고장력 강판의 강력한 승객 보호 성능. 놀랍게도 탑승객 3명 모두 실내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뒷목으로부터 등 전반에 통증이 있긴 했지만 자력으로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를 겪고도 제가 멀쩡히 글을 쓰고 있다는 게 강력한 승객 보호 성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합격. 이 와중에 차 성능에 대해서 차 산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 잘 만들었네요. EV3 견고한 배터리 하우징 프레임이 충격을 대부분 흡수한 덕분에 추정이 되지만 막연하게 걱정했던 배터리 충격으로 인한 2차 화재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트렁크가 전파된 상황임에도 차량 전원은 아무런 문제없이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합격입니다. 빛보다 빠른 기아 커넥트 긴급 군환 시스템. 이것도 합격이다. 오늘 장인 장모를 뵙고 제가 좋아하는 장모님 육개장과 찰밥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기아의 안전한 차량 설계, 빠른 긴급 군환 시스템, 각 현장 담당자분들의 신속한 조치,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가져온 음식 이렇게 집에서 먹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글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장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 상황에 맞게 조치해 주신 119 응급구조대분들, 견인 담당자분들, 삼성화재 담당자분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결론. 나는 또 EV3를 살 것이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굳이 안 써도 될 말이라니. 바이럴에 우리가 좀 절여져가지고 굉장히 좀 그 피로도가 높은 분들이 굉장히 좀 건조함에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그런 그 건조함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차에다가 그 성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마저도 바이럴이네 이러면서 또 그 뭔가 좀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족 같은 소리들 하지 마세요. 예? 누가 이걸로 자기를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 일가족들을 갖다가
실험을 합니까? 이 정신 나간 창자 빠진 새끼들아. 에?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맨날 인방충 소리를 듣는 거야. 어? 인터넷 하층민처럼. 좀 그런 취급을 안 받고 싶으면은 좀 미개한, 어? 덜 떨어진, 저열하고, 천박한 채팅 좀 작작 쳐라. 이 족같은 것들 정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욕먹었다고. 가만히 계신 분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 그 지금 정말 저 내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욕을 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우 씨발 뭐 말을 못하겠어. 아이 개새끼들 정말. 정신들 차립시다. 예. 이제 추석이야. 예. 5일 연휴잖아요. 기분 좋게 좀 삽시다. 아, 좀 족같은 채팅 좀 그만 치시고. 에? 에. 자. 공무원 8년차 누나의 월급 공개. 오늘은 월급날 보수명세서를 봤어요. 웃음이 나와요. 마음을 진정시켜봅시다. 제 실수령액은 211만 8,980원이에요. 어, 월급. 작고 소중한 나의 월급. 8년 전에 120을 받았는데 8년 동안 80만 원이 올랐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공제만 62만 원이 나가요. 그래, 근데 뭐 나중에 저 그래 연금 나오잖아. 한잔해. 저거 잘못됐습니다. 공무원은 월급 특 각종 수당 품위 유지비 식대 상여 이런 거 다 빼고 순수 기본금만 얘기하는 게 함정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 얼마 받아요? 상여 빼고 월급 명세서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자 저거는 기본 수당은 다 포함된 거고요. 품위 유지비 즉 직무 보조비 식대 본봉 다 합치고 공제한 금액이에요. 명절 상여금 1년에 두 번 나오고요. 성과급이 1년에 한 번 나오고요. 정금 수당 1년에 한 번. 끝임. 그래.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년 되면은 그 군인 병장의 월급이 205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예,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영부터 병장까지 돈 한 푼 안 쓰고 모으면 2천만 원을 모아서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야, 이건 진짜 좋은 제도야. 예. 돈 한 푼 안 쓰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목돈 챙겨서 나갈 수 있네. 2천만 원이면 목돈이죠. 예. 해군은 2,368만원 2,37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일 준비 지원금 합산 총액 3,468만원? 내일 준비 지원금은 뭐예요? 에? 적금인 것 같은데.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 와, 그러면은 내가 모으는 것보다 이거 그냥 월급 들어오는 거 꼬박꼬박 넣어가지고 나가면은 육군은 3천만 원 모아서 나가는 거야? 해군은 3,470만 원 모아서 나가는 거고? 공군은? 이야, 공군은 기본빵만 2,520만 원. 적금 들면은 3,673만 원. 와, 먹여주고 재워주고 3천만 원까지? 야, 세상 좋아졌네. 거기다가 핸드폰도 할 수 있다. 야, 세상 좋아졌어요. 예. 미국에서 일당 1,600만 원 버는 영상. 아니 오늘 자료들이 왜 이렇게 돈 버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코츠님. 예. 이넬님. 자료 올리신 분들이 약간 돈 모으는 거 관련으로 돈 관련 저기가 많네. 추석이라 그럴 수도. 미국 일당 1,600만 원 버는 여성. 시간당 얼마 정도 버시나요? 오픈해도 되나? 지금 첫 1시간은 1,300불, 두 번째 시간부터는 700불. 1시간은 약 174만 원. 그 다음부터는 94만 원씩 땡긴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플러스 팁은 20%. 집 존나 넓다. 올리기 귀찮다. 대충 집에서 개인 선생님 와서 자세 봐주고 가정부가 밥 차려주고 집안일 다 한다고.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예약 부킹이 2년 이상 잡혀있다. 미국의 잘 사는 동네에서 반려견 고양이 그림 주인 팔뚝 같은 곳에 타투를 해준다고. 타투리스트야. 현재 사는 집은 200억이 넘는 곳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는 경쟁이 심하고 이 풀이 작아서 절대 이렇게 벌 수가 없다. 와, 와, 해브리즈 다운이안 크로셰 날마다 행복해. 해브리즈 힙즈로 맛집 올드스타콘을 포테토 칩으로 바로 포테토 칩 올드스타콘을 출시. 23살에 갓 미대를 졸업하고 와서 하우스병. 23이야 거기다가? 와, 진짜 성공한 여성의 표본이다. 23세 와가지고 뭐 방황을 했다잖아. 아, 지금 23이 아니고?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약간 전종서님 닮았네. 대학원에 걸리니까 여기는 또 뭐 다르네? 큐레이터를 하려면 영어가 없고 네이티브가 되는데 할 수도 없고 나 뭐하지? 그전엔 불안하지 않다가 미국 오고 나서 불안해졌어. 미국에서 에너지를 찾기 시작한 거 제가 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고 굿즈 만들고 책 쓰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을 들으면서 조금 내 가치가 애초에 이분은 능력이 되는 분이었네. 그 전에 뭐 이런 것도 했었네. 좋아하기 시작하고 꼬부기 앤 초비 모찌 인형 이런 캐릭터 사업, 산업, 예, 뭐 이런 데에서, 사업을 잘 벌이셨네. 반려견, 반려묘, 이런, 예, 사업을. 칭찬을 들으면서 조금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타투에서부터는 확신이 됐어요. 아, 잘하시네. 이거 뭐. 그러면서 조금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타투에서부터는 확신이 됐고요. 잘한다.
완전 처음에 첫 주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인콜이가 많이 들어와서 얼만큼까지 해야 내가 감당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들어올까 그렇게 해서 지금 도달한 게 퍼스트 아워 1300불 그 다음 세컨 아워 700개 요 금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물 타투를 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지아입니다. 되게 작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펫 타투를 하는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 손님들의 그런 소중한 반려동물을 챙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3살에 갓 이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정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 아티스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타투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타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과학점이 9평부터 8평까지 들어갔어요. 예고를. 영상이 좀 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어른들의... 영상 나중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능력 있는 여성분이네. 인천공항의 현재 상황. 올 추석 120만 명이 해외로 끝없는 체크인 줄이 길게 늘어서고 있다. 추석이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우리도 갈까? 랄프야? 왜 지금 못 가냐? 비행기 꽉 차갖고? 비싸냐 지금? 땡처리 아니면 난 비행기 안 타고 싶어. 최근에 그 장례식 갔을 때 김해공항 갈 때 야 어떻게 비행기가 3만 원이더라. 난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더 웃돈 주고 가긴 했는데 그 정도인데. 예. 아침에 가는 게 35,000원이라고? 와 싸다 싸. 신발보다 싸다 비행기. 예. 공무원 중에 퇴사율 1위라는 직업 사회복지. 사회복지 공무원이 돈을 타내려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캐내다 보니 형사가 돼가는 느낌이다. 위에서는 복지를 강조, 현장에선 복지가 문서로만 이루어져 있고 관리하는 기초수급자가 500에서 600가구인데 가정방문 나가기란 불가능하다. 내가 예전에 정말 착하다고 천사라고 여겼던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그녀가 블랙스완까지 이르기까지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사에서 블랙스완으로 변해버렸다. 동기들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술 한 잔을 했는데 요즘 어때? 퇴근하고 찻길 걷다가 달려들 뻔했어. 어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어제는 아버지한테 대들었어.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 기초수급자들은 악마다. 그녀를 알던 동기들은 놀라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다. 아 그래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근데 기초수급자는 악마가 맞아. 그래 없는 사람들이 더 징글징글하다 이 말이야. 배운 게 없어서 몰라. 에. 현재 좆됐다는 지방 빈집들 근황. 야 이게 진짜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지방 사시는 분들은 예, 금방 우리 동네에도 이런 모습이
드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북 보은 37년 된 5층 아파트 세대 절반은 공실로 이루어져 있고 근처에 젊은 사람도 별로 없나요? 없죠.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인 아니겠어요? 처음에 입주하실 때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1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었죠? 아, 이 집 산 지 한 14년,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애들이 3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공장 다니기도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일자리도 없어요. 병원이 청주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빠른 길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도심에서 집 산 사람들은 5억 원이 나중에 10억이 되고 20억 원이 되지만 농촌은 갖고 있어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촌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거기다 또 출산율까지 좆박았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올해에서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전북 익산시 전북 익산 아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아이고 하고 그냥 나가요. 다들 오면 여기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고 그냥 도망친다니까요. 이 아파트가 얼마인가요? 꼭대기층이 한 600에서 700 정도 할 거예요. 수리가 다 되고 살고 있는 집은 1층은 좀 비싸요. 3,500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4층 정도 되면 직원 2,000에 나온 것도 있고 층수에 따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예 엘베가 없잖아요.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시골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고층이 더 싸죠. 부산 영도도 마찬가지고 수원 익명 대신 말해드립니다. SNS에 올라온 육아 카테고리에 올라온 요 글이 뭐죠? 지금 저희 애한테 사탕 먹인 학생 당장 자진 연락 바랍니다.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길 잃은 애한테 애 봐주신 건 고맙죠. 왜 처음 보는 모르는 애한테 부모가 당장 옆에 없는데 사탕을 함부로 먹이죠? 저희는 충치가 심해서 단 것을 먹이지 않습니다만. 에? 못 먹일 건 먹인 것도 아니고 뭔 사탕 하나 먹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니만이. 통수원 차이 아파트 앞에서 저희한테 사탕 먹이신 분 당장 나오세요. 길 잃은 애 봐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왜 처음 보는 모르는 애한테 부모도 당장 옆에 없는데 사탕을 함부로 먹여요? 저희 애는 충치가 심하단 말이에요. 이가 엄청 나빠져서 뭐 먹었냐 그랬는데 그때 만난 오빠가 사탕을 사줬다는군요. 뭔 개소리예요 어머니. 이가 엄청 나빠 사탕 하나로 이가 얼마나 나빠지는데. 아이 지랄을 하고 있네. 이가 나빠지려면 씨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실험하잖아요. 이빨 빠진 거 있으면 그 콜라 하나 따라놓고 거기다가 딱 담가놓고 다음날 보면은 이빨이 이렇게 막 그 더러워져 있고 막 이빨이 녹아있고 이런 거 보고 나서 설탕이 이빨이 안 좋구나 뼈를 녹이는구나 뭐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은 사탕 하나 먹었다고 그 사탕을 가지고 애가 무슨 하루 종일 콜라로 입을 가글 한 것도 아니고 뭔 개소리야. 우리 애는 지적장애가 있어요. 사탕도 사탕이지만 장애인인 걸 알고 고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자기 애가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야 편견을 오히려 자기가 만들고 있네. 장애인인 걸 알고 접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글 속 학생이 저인 것 같네요. 사탕이 아니라 젤리였어요.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봤고 땡볕에서 우는 아이를 지나칠 수 없어서 말 걸었는데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부모님 성함과 연락처를 물어도 말없이 울기만 해서 함부로 어딜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파출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나쁜 의도로 아이한테 접근한 것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계속 아이가 울길래 탈진이 날까봐 물이라도 먹이려고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사왔습니다. 계산 중에 아이가 젤리를 집어들었고 뭔가 먹으면 더 이상 울지 않고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줬습니다. 제가 사전에 아이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아이에게 단 것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아주 바르네. 울고 준 학생인데 세상에. 5살 정도 돼 보이는 나이에 비해서 언어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걸 느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예. 뭐 괴롭힌다거나 해를 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나. 넘어갑시다. 자세한 위치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주작 같진 않아. 아빠 차가 모닝인데 친구 아빠 차 타고 간 자식들에게 충격 먹은 아빠. 씨발. 진짜 인류의 개같이 떨어지는 소식들만 오늘 그냥 아주 속속들이 나오고 있네. 이런 씨발. 진짜 아유 미쳐버리겠다. 씨발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에? 오늘 소식에 대해서 랄프 씨 한마디 해주세요. 씨발! 오늘은 아주 소식들이 아주 씨발입니다, 여러분들. 예. 비가 많이 와서 애들 픽업하러 갔는데 무시당했다. 아들 딸은 연년생이다. 비가 존나 오길래. 잠깐만. 아버지의 그 맞춤법 상태가 급하게 쓰느라 그랬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 트집 잡으면 끝도 없어. 넘어가. 퇴조한 건 보고 있었는데 애들 올 시간 돼서 픽업하러 갔는데 나를 모른 척하고 친구 부모 차를 타고 가더라. 존나 먹먹하다. 모닝 끌고 다니는데 애들이 경차 싫어할 줄 몰랐다. 꼬맹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걸 알다니 좀 그렇다 기분이. 애들 엄마한테 연락하는데 친구네 좀 놀다가 친구네 차 타고 온다고 했다네. 차 바꿔야 되나. 야 그럴 수 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애들한테 서운하고 배신감도 들고 그럴 것 같다. 20대 후반 개붕인데 연년생 동생은 아빠가 스타렉스 타고 오면 타기 싫다고 말했었다. 잘 모를 수는 있지만 혼내기보다 한번 가능하면 천천히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대화하는 법을 까먹으면 사춘기 땐 답도 없다. 솔직한 심정으로 친구네 에스턴 마틴이 그렇게 좋았니? 아빠의 모닝이 그렇게 부끄러웠어? 에스턴 마틴이면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친구네 아버지가 에스턴 마틴을 탄다. 에스턴 마틴은 못 참지. 에스턴 마틴 못 참지. 진짜 못 참죠. 에스턴 마틴이면은 타야지. 타라고 나는 해줄 것 같아 진짜로. 야 에스턴 마틴 야 나도 좀 태워주면 안 되니? 저기 그래도 자식 친구 아버지인데 어때 좀 안 되겠니? 나도 탈 것 같아. 나도 태워줘. 명차지 에스턴 마틴은. 그죠. 노홍철 아저씨가 타는 게 에스턴 마틴 아니에요? 007 자동차. 적어도 한 2억대부터 시작하지 않나? 무지하게 비싸죠, 에스턴 마틴. 예. 다음.